남부는 말레이시아랑 붙어 있어갖고 특히 무슬림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여기는 불국가지만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식당에 가서 남부 음식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입니다. 무슬림은 아시겠지만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제일 무난하게 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이 남쪽이니까 해산물이나 아니면 닭고기를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무슬림 음식이면서 또 남부 지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닭고기 요리를 두 가지 정도 시켜보려고 합니다. 카오모카이, 깽 마사만카이. 카오모카이. 닭고기를 먼저 볶아서 놓고 밥을 올린 다음에 그 전체로 찝니다. 마사만카이. 마사만카이. 오케이. 깽 마사만카이. 깽 마사만카이. 그러면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부터 먹을까요? 일단은 카오모카이라고 하죠. 카오는 밥, 목은 올리다, 까이, 닭을 올렸다. 뭐 그겁니다. 딸려있는 것들, 이쪽. 얘들은 얘네 편입니다, 얘네 편. 이렇게. 맛있다. 언뜻 생각하면 카레 볶음밥이에요. 카레 향이 약하게 은은하게 나는 카레 볶음밥.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볶았던 닭이랑 밥이랑 같이 한 거거든요. 요 닭이랑 같이. 매력 있어요. 이 위에 뿌려놓은 것은 샬롯입니다, 샬롯. 빨갛고 조그만 양파같이 생긴 거. 그게 향이 되게 좋거든요. 그걸 튀긴 걸 올려갖고 되게 맛있어요, 고소하고. 근데 여기에다가 민트소스를 살짝 올려서 먹으면 저 같으면 훨씬 나아요. 되게 약간 느끼할 수 있는 거를 상쾌하게 잡아줍니다. 오이김치. 진짜 오이김치네. 달짝지근하게 살짝 새콤하게 부쳐놓은 오이입니다. 이거 그냥 얼음 넣고 물 좀 넣으면 오이냉국 그냥. 이제 반찬으로 나온 카레.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 카레. 야, 웃긴다 이거.
된장에다 간에 불어놓은 것 같아. 진짜로 가지를 된장, 재래된장에다가 된장찌개 끓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식은 거 있죠. 깽 마살라까지로 왔습니다. 깽 마살라까지. 국물을 보시면 굉장히 묽지요? 묽으면서 색깔이 약간 겉에는 뻘겋지만 안에는 약간 허여죽죽하죠? 이게 뭐냐면 남부 쪽에 내려가면 남부는 코코넛 밀크를 이용한 음식들이 많은데 카레에도 코코넛 밀크를 많이 써서 국처럼 여러 가지 먹습니다. 일단은 닭고기를 분해해갖고 그래서 흰밥에다가 카레가 달아요, 달아.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서 코코넛 밀크의 단맛이 섞여있습니다. 맛있는 카레이면서 맛있는 코코넛 향이 확 나서 도리어 이쪽은 한국에서 카레 볶음밥을 해먹은 맛이라면 이건 진짜 외국에 온 거예요.